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런들. 자, 오늘 증시는 어제 미국 증시가 올라서 조금 기대를 했었죠. 하지만 결과는 조금 나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름이 한 5분 시황 정리. 오늘은 22년 10월 5일 수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오늘 코스피는 0.2% 상승, 그 다음에 코스닥은 1.6% 하락으로 일단 딱 봐도 오늘 증시는 나빴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0.2% 오르는 그 와중에도 등락점을 보시면 상승이 하락이 반도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코스닥은 더 심한 흐름을 나타냈기 때문에 오늘의 체감지수도 매우 나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차트를 봤을 때는 결국은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조금 아쉽다고 볼 수 있고 추가 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은 이미 기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증시가 쭉 올라가기에는 저점 매수 기대감 이거 말고는 다른 호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을 아직까지는 기대하기는 어렵고 다만 여기서 이제 나중에 새로운 호재가 나올 때 쭉 올라갈 수 있게 만드는 그 바닥을 다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기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가 2150에서 2200 이 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바닥권을 다지는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오늘의 배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4,500원 매수, 외국인 700원 매수, 기관 5,500원 매도, 연기금 500원 매수합니다. 오랜만에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샀는가? 삼성전자, LG엔솔, SK이닉스, 네이버, 셀트리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크게 사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증시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경기 지표가 둔화를 나타냈기 때문에 상승했다고 한대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맞습니다.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못하겠구나. 금리 인상이 둔화가 돼 있구나.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호재라고 말하기엔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오늘 증시가 쭉 밀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푸틴의 핵 위협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와중에 우크라이나는 수도의 핵전쟁 대피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로 푸틴은 핵을 쏠 건지 아니면 허풍인지 모르겠지만 걱정은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환율은 많이 하락했습니다. 17.8원이나 하락해 1410원.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니케이 0.4% 상승, 항셍 5.8% 상승, 그리고 상해종합은 이번 주 내내 휴장인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상승 마감한 미국 오늘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0.5% 하락 중. 이 부분이 매우 마음에 안 듭니다. 오늘의 코스피 선물을 봤을 때 외국인이 무려 1조 넘게 매도를 때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되돌리는 것도 아니라 그 흐름을 계속 이어갔기 때문에 내일 추가적 하락이 나오는 거 아닐까 이러한 걱정을 떨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옵션은 그냥 보합권을 나타냈습니다. 오늘의 쇼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네이버, 고버스, 기아, 두산에너빌리티, 포스코케미칼, SK바사, 코스탈레버리지, LG노텍, 현대차, 카카오, LG전자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삼성전자, SK이닉스, KB금융, 삼성SDI, 삼성자우, LG엔솔루션, 하나솔루션, 현대모비스, 레버리지, 타차전, SK텔레콤을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은 네이버, LG엔솔, 고려아연, SOIL, 아프리카TV, LG디스플레이, CS윈드를 매수합니다. 주요 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입니다. KB스타리츠 상장,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중국 증시가 휴장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입니다. 미국 고용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되고 이노룰스 상장 예정, 중국이 휴장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상승, 반도체, 2차전지. 자, 유가 상승 관련주가 오르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 감산 예정 소식에 상승한다고 볼 수 있겠죠. SOIL 2% 상승, SK이노베이션 1.6% 상승, 흥구석유 2.5% 상승, 중앙에너비스 11% 상승.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가 좋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했고 삼성전자 5만원 탈출 TF 소식 등에 삼성전자 1.4% 상승, SK이닉스 4% 상승. 그리고 2차전지가 좋았습니다. 증권가 3분기 호실적 전망 플러스 미국 전기차주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LG엔솔 5.5% 급등, 삼성 SDI 2.3% 상승. 은행이 좋았습니다. 미국 금융주 상승에 은행주가 부각이 되었네요. KB금융 4% 상승, 하나금융지주 2.6% 상승, 제주은행 8% 상승, 푸른저축은행 4% 상승. 네옴시티 관련주가 오늘 급등했습니다. 히림 8% 상승, 유신 10% 상승. 갑자기 네옴시티 관련주가 오른 이유가 뭔가 봤더니 2029년 동계 아시안게임 개최지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대감이 계속 커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한미 글로벌 3.5% 상승, 세아 베스틸 지주 1.1% 상승. 게임 관련주가 나빴습니다. 증권가에서 게임이 3분기 실적이 나쁠 거다라는 전망을 내놨다고 합니다. 펄어비스 7% 하락,
크래프톤 5.6% 하락, 넷마블 5% 하락, 위메이드 5% 하락. 방산주는 조금 갈리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핵전쟁 긴장감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빅텍 9% 상승, 한컴 라이프케어 7% 상승. 그 반면 현무가 발사 실패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며 헤라이즌 엑스원 3.7% 하락, 하나 에로스페이스 1% 하락, 그리고 CJ대한통운 5.8% 하락합니다. 3분기 실적 컨센 하회 전망 때문에 나빴습니다. 항공주인 에어부산 오늘 24% 급락합니다. 유상증자 신규 상장 앞두고 하락했고요. 지금 상장된 주식이 6천만 주인데 5천만 주가 추가 상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가 상장한다는 거겠죠. 디스플레이 관련 주인 LG디플 오늘 9% 급등합니다. 최근 들어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는 것 같아서 야 이거 바닥이냐라는 이야기 나올 것 같습니다. 미코가 상한가에 도착합니다. 전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인 고체 전해질 상용화를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프리카TV가 3% 상승합니다. 트위치 영상 화질 축소의 유저 이탈에 아프리카TV가 그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사료 관련 주인 카나리바이오 8% 상승, 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소식에 좋은 흐름을 나타냈으며 탈모 관련 주인 프롬바이오 상한가에 도착합니다. 모발 성장 촉진하는 세포 배양 방법 특허 소식에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냈네요. 그리고 네이버 어제 이어서 오늘 또 하락합니다. 시가총액 10위까지 떨어지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신규 상장한 선바이오 12% 하락합니다. 공모가는 11,000원인데 나쁜 흐름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공모주 청약이 많았습니다. 자, OSP 같은 경우에는 어떤 흐름이 나왔나 봤더니 균등을 하셨다면 2.4기를 받을 수 있었고, 탑 머티리얼을 했다면 8.9기를 받을 수 있었고, SBB테크는 오늘이 1일 차인데 일단 지금까지 3.5기로 매우 핫한 흐름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청약하신 여러분들 전부 다 최고치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시황전이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바이오!